소피, 고마워. 이 그림들을 지켜줬어. 네가 고마울 게 뭐가 있냐? 여기 있는 그림들 다 프랑스의 봄에 그리라고. 간만에 프랑스의 봄에 그리나 좀 봐야겠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전기가 찌릿흘러진다. 정말 작고 소중하다. 소피, 그림 거꾸로 들었어. 감전돼서 그런 거겠지? 시적, 은유적인 감상. 불명확한 감성적인 감성. 이제 그림을 좀 보는구나? 소피, 나 언제쯤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어떤 그림이 그리고 싶길래? 웃는 얼굴. 웃는 얼굴? 나는 맨날 무서운 얼굴, 화난 얼굴만 그려서 언젠가 웃는 얼굴을 꼭 그려보고 싶어. 그냥 지금 그려봐. 지금? 그냥 그리면 되잖아. 지금 내가 여기서 그냥 그려도 되잖아. 소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나는 안 돼. 왜? 왜냐니? 야, 나는 지금 옷도 지금 너무... 머리도 지금 너무 엉망이잖아. 아, 야, 괜찮아. 좋아. 괜찮아? 어. 이 말도 좀 엉망이긴 한데 야, 괜찮아. 보이게 그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이 내면의 빛을 그린다는 거지. 내면의 빛? 내면. 사람은 각자 다른 색깔로 내면의 빛을 내거든. 오, 그럼 나는 어떤 색깔로 빛을 내니? 그러니까 너는 야, 너는 정열의 빨간색, 냉철한 파란색, 희망의 녹색, 지혜의 노란색. 이 모든 세상의 색깔을 다 섞은 색깔이야. 다 섞은 색? 다 섞은 색이 뭐야? 검은색. 검은색. 너는 새까만 검은색이야. 죽여버릴 거야! 소피! 여기 우리말 부가 있는 거 이거 조각산이야. 아니, 이 새까만 조각산 말고 뭐가 있는 거 같다고. 이거 원래 하얀색. 소피, 진정해. 소피, 진정해.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이게 누가 있냐? 나 간다! 으이씨, 나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아우! 하얀색 제일 좋아하거든. 저것도 하얀색이었어. 지나갈 수록